안녕하세요. 성경 김지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윤성경입니다. 지혁 씨. 네. 통통한 스타일, 마른 스타일. 어느 쪽에 더 끌리는 편이세요? 그때그때 좀 다르지 않나 싶은데요. 그래요? 네.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통통한 여성한테 더 끌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아무래도 그 사람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뭐 이런 분이 예뻐 보였다가 저런 분이 예뻐 보였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럼 지혁 씨도 일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? 아니 그럼요. 네. 아 신현 씨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? 저는 참 안 받는 편이긴 해요. 좋습니다. 네. 통통한 여성들이 생존에 더 강하다는 생존 본능 욕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네. 무의식적으로 신체 사이즈가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까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매력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네. 그 어떤 환경에 놓여있는 어떤 환경에 놓여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네. 남자들은 이렇게 뭐 저같이 시시때때로 이상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사람이면 그렇죠. 그렇겠죠. 네, 상황에 따라서 아무튼 변할 수도 있으니까. 네, 뭐 그런 겁니다. 변하는 거죠, 사랑이. 사랑은 필이니까요. 그런가요? 네, 그럼요.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분들은 움직이면 안 되겠지만 솔로인 분들은요, 마음 가는 대로, 눈길 가는 대로 용기 내보세요. 네, 저희가 그 용기에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. 네.